쪽에 갖다 놓으면 날라나. 잘 아시다시피 제 서버가 데스윙이에요. 원래 이오나였는데 망했더라고. 그래서 데스윙으로 강제로 넘어갔고요. 데스윙이랑 이오나랑 합체가 돼서. 헬스크림에 왜 캐릭터가 이렇게 많지? 아, 옛날에 한번 저기 친구랑 같이 헬스크림 호드 하나 키운 적이 있다, 그쵸? 인구조사원. 이거 사야 되지. 어떻게 사? 잠깐만. 자, 악마 사냥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체험. 누르면 직업 체험할 수 있음? 잠깐만. 나 결제 좀 하고 올게. 아, 결제를 한 달 건으로 해야 되나? 배트코인 2만원 해놓긴 했는데 왠지 아깝다. 오늘만 할건데 왜 한 달을 결제하냐고? 시끄러워. 원래 그런거야. 나의 캐릭터들이 다 있구만. 이게 원래 아는 분인데 아는 분 누가 데스윙에 있어가지고 뭐 하시는 분으로 바뀌었고. 이거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짱나. 이거 다 없는거지. 85레벨에 접었었죠. 갑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악마사냥꾼 하려고. 어? 아, 깜짝이야. 악마사냥꾼 멋있다. 남 몇 캐로 할까? 남자 여자. 자, 간단하게도 우리 방송에 와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살짝 간단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MMORPG로 나온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스토리도 있고, 아, 뭐야, 꺼져버렸다. 동영상 살짝 보고 갈까요? 이번에 나온 거, 군단. 일단은 제일 처음 거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고, 이렇게 갈게요. 너무 또 오래 걸리니까. 와제로스님 10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혜뽕님도 팬가에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노우님도 감사합니다. 훈수금지 뭐야 저거. 아제로스의 종족들이 단결하여 불타는 군단의 강대한 힘에 맞서 싸운 지 4년. 비록 아제로스는 지켜냈지만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신락같았던 신뢰의 끈은 결국 호드랑 얼라랑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지평선 너머로 또다시 전장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남한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얼라가 남한이고요. 영화라도 나왔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영상. 언제 나왔지? 2008년? 군대 때 처음 했으니까 내가. 2004년에 나왔나? 봐도 영상 퀄리티는 괜찮다. 나이트 엘프야. 와, 멋있죠? 속지 마. 이 게임은 안 저래.
제가 스토리를 잘 모르거든요. 영상 몇 개 안 되니까 보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크 오크 얼덕 와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쓰랄 약간 오크 반반이니까. 인간 마법사다. 쓰랄은 반반이 아닌가? 그냥 오크인가? 이게 제가 군대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군 시절에 외출 나와가지고 리니지 2랑 이거랑 나왔어. 그래서 선임들이 리니지 2파랑 와우파랑 갈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와우파로 갔습니다. 와우파 고참들이 더 좋았거든. 착해가지고. 그리고 리니지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고 와우 외국 게임이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영상 보기로 했지. 잠깐만. 영상 몇 개지? 다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오리지널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확장팩이 불타는 성전. 확장팩이 거의 게임 하나급인데 오리지널도 재밌게 오리지널만큼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들만의 리그였어. 잘 나간 애들만 던전 가고 막 그랬었지. 저같이 못 나가는 애들은 맨날 필드에서 뭐 죽고 그랬어요. 갇혀 있었다. 여기서 1,2단 나오죠. 이번 악마 사냥꾼의 주인공. 고향에서도 추방당했지. 말프리온 스트롬네이지 동생이야. 감히 나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그 하스스톤이 드루이드 있죠. 보통 와우저들, 오래된 와우저들은 불성때가 제일 재밌었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불성이나 리치킹 많이 꼽거든. 근데 불성때는 오리지널 꼽았다는게 함정. 브러드 엘프. 여기서 이제 진정한 호드는 사라집니다. 호드 부심도 브러드 엘프 때문에 망했죠. 맨날 인간 깻잎 역행 한다고 얼라들을 까던 호드는 호드의 브러드 엘프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깔 수가 없게 되었지. 제3진영이라는 떡밥을 계속 뿌려보자. 양편. 여기에 멀록이 있어요. 멀록 쟤는 흑마법사인데 얼라 돼지놈들님 한개 감사합니다.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 자, 와우 안 하신 분들도 저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패러디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크 하면서. 여기서 더 많이 또. 아마 불성이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흥했던 게 아닐까. 수치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수치상엔 리치킹인가? 아마 수치상은 리치킹일 거야, 아마. 불성 때 확실하게 이제 와우 붐이 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리본 때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불성이랑 리본 사이에 저도 여기서 제대로 오래 했거든요. 저도 오리지널 때부터 하긴 했는데 클베 때부터 하긴 했는데 맨날 사냥도 못 가고 그래서 띄엄띄엄 하다가 리본 나오기 전에 방송을 켰습니다. 불성 막바지에 제 방송의 시작이 바로 이 바로 리본 나오기 바로 전이야. 아서스 리치킹.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
온 로데론이 네 이름을 속삭였단다. 아서스. 독자들은 여기서 와우를 끝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서스가 나온 이상 더 이상 할 게 없다. 여기서 끝냈어야 좋았는데 드래곤볼처럼 프리더에서 끝나야 됐다 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잘 나가는데 누가 끝내? 어? 잘 먹고 잘 나가는데 그 와우가 거기서 미쳤다고 끝냅니까? 패키지 게임도 아니고. 아이고 질풍의 연습장님께서 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 아들아, 정의의 수호자로 자란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느냐? 영상은 잘 만들어야 돼. 지금 봐도 지린다. 명심하거라. 우리 가문은 늘 힘과 지혜로 왕국을 다스렸음을. 또한 네가 그 강한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리라 믿고 있음을. 지금 봐도 보스가 지리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기억하거라. 나의 시대가 끝나는 그날 너는 왕이 되리라. 이때 아마 제일 미친 듯이 한 것 같아 와우를. 이때 방송도 처음 했었거든요. 죽음의 기사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죽음의 기사 때 왕진이 열심히 했죠. 베비도 달고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때는 오리지널 때도 그렇고 불성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 완전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대격변이 나왔는데 대기편 초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고통. 이치킹 쟤는 쓰러지고. 나의 증언 공허한 나라에서 불타오른다. 종말이야 종말. 영화 재난 영화 보는 것 같아. 이 데스위는 내 고통과 함께 쉬어라. 저 가진 소망들은 내 분노 앞에 전율한다. 와 저거 봐. 대신 몸이 없어가지고 몸 갑옷을 만드는 거야. 무너져 내리고
거다. 스톰윈드 망가졌어. 스톰윈드 입구가 망가졌어. 변속 때문에. 데스윙 아시죠? 뭐 하스톤 하시는 분은 알 거야. 저거 내면은 카드 다 없어지는 거. 그 정도 포스죠. 굉장한 포스였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하다가 저게 이제 끝 무렵에 접었어. 와우를 접었어요. 대기판 끝에 뭐였죠? 화! 화심 같은 거 나왔는데 화심 화사신범 같은 거? 그때 접었던 것 같아. 그때 접고 이제 다른 게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때까지 대기판까지는 괜찮았는데 판다리아 나오면서 이제 이때는 거의 안 했거든요 와우를. 판다리아 나오면서 아, 중국 시장 노린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왜 싸우냐고? 낙엽이 왜 떨어지냐 묻는군. 자연의 섭리지. 판다가 굉장히 은근히 괜찮다는 평이 있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오히려 판다가 명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판다 잘 만들었다. 캐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거의 뭐 애니메이션급이죠. 그 오버워치 트레일러가 이미 이때부터 옛날부터 트레일러는 잘 만들었지 블리자드. 솔직히 영화보다 더 그래픽이 좋아. 영화는 그 좀 특수 그래픽이 좀 와우. 영화 나도 봤지만 있긴 있어요. 와우 세계관이 있긴 있어. 꽤 유명한 영웅 아닌가? 근데 뜬금없진 않아. 솔직히 근데 쿵푸팬더 같아.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알 바 없고 약간 와우 느낌은 아니야. 쿵푸팬더가 게임으로 나왔다. 쿵푸팬더 5탄. 왜 싸우냐고 물었던가. 이 땅과 가족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지. 짐정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걸세. 무엇이 싸울 가치가 있는가? 판다리아가 이렇게 보여도 저도 처음에는 중국에서 와우가 잘 나가니까 아 중국 시장 노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불자도 망했네. 이거 왜 그랬냐면 안 하니까 그래. 안 하니까 괜히 까고 싶은 거야 그냥. 그리고 생각이 좀 속으로 들었어. 아 이거 뭐 와우도 이제 끝났네.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네. 그런데 이제 막상 까고 보니까 굉장히 판다는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이따 카더라.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판다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네. 판다는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드군이
드레노 전쟁군주 여기서 망하지 않았나? 여기는 진짜 다들 망했다 그러던데? 여기서는 판단은 괜찮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좀 별로였다고. 근데 왜 그런 거야, 여기는? 여기는 아예 이제 찾아보지도 않았었었는데. 구멍 요정이요? 스토리도 다 맛이 가고. 35년 전.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걔네 오크들 걔네 스토리거든. 운명을 손에 넣어라. 그 법사 있잖아. 너희가 법사.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굴단 그 대가는 뭐냐? 뭐든가. 부리공실하게 하니까 안 먹지. 확실하게 얘기했었어요. 감히 이 선물을 거부해. 구멍충. 구멍여정이야? 쟤 누구였더라? 잡것들을 데려온다고 했어. 안노로스야 내가? 죽음을 피할 줄 알았나? 오크들끼리도 맨날 싸워. 맞아, 난 생각난다. 이거 영상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 생각난다. 얼락 안 나와. 뭐 계속 오드가 오크만 나와. 딱나지. 장난하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토리상으론. 이건 우리 운명이 아니었는데. 역사는 바뀐데. 바뀌었구나. 톡수염 뭐야 저거? 여기서 원래 스토리는 죽으면서 죽일 거야. 막 도끼 찍을 거야. 막 죽으면서 도끼로 치명타를 입혔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저거 그 청원물이다. 이게 아마 스토리가 바뀌었던가? 시간여행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원래는 노예 되는데. 그래서 막, 오크의 초록색 피가 원래 저거 마셔가지고, 초록색 피가 된 거고, 원래 진퉁 오크들은 빨간색이라 그랬나? 피부색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 복잡한 내용인데, 저는 캐스트 할 때 막 넘겨가지고. 저는 캐스트 할 때 막 누르거든요. 네. 알게 뭐야. 그냥 아이템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어?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내용이 있네. 마지막 군단 이거. 이건 방송에서 처음 보는 건가? 아들아, 끔찍한 어둠이 우리 세계로 돌아왔다.
네가 아끼는 것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드디어 나왔다 올라. 나는 싸우러 간다. 하스톤에 다 나오죠. 살려. 바리안.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안두인. 한평생 나는 칼에 기대어 살았다. 수많은 왕국이 불타고 용맹한 영웅들이 헛되이 죽는 걸 보았다. 그토록 많은 것을 잃고도 믿음을 가지긴 힘들었지. 얼라랑 호드랑 힘합칠 때도 있는데. 너에게서 인내와 실바나스다 관용과 오콘과 신뢰를 배웠다. 와, 저 불타는 분단 놈들이에요? 더럽게 맞네. 실바나스가 이제 호두 수장인가? 아, 낙사하다. 날탈 없어, 날탈? 점프하세요, 점프. 그거 있잖아, 점프. 전사 점프, 그거. 땅, 리포 택. 아, 답답하네. 영도, 영도. 영웅에 도약하면은 바닥 되는데. 안도인. 이젠 너처럼 나도 믿는다. 평화가 가장 고귀한 소망임을. 안 돼. 아니, 저렇게 대단한 영웅이. 하나 평화를 지키려면 목숨을 던져 싸워야 한다. 분노전사, 분노전사. 분노, 분노. 그러면 탱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딜전사님 뒤로 좀 빠지세요. 어그로 튀잖아요. 그러거든. 저렇게 난리치면 안 된다고. 어? 왜 앞에 가서 난리냐고. 탱커가 플랭도 안 했는데. 응? 어? 뒤로 빠지시라고요. 어그로 튄다고요. 탱커가 어그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딜을 해야지. 내 감독 물어내라고? 아제로스를 위하여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근데 왜? 이거 악마 사냥꾼 스토리는 없는겨요? 아니, 악마 사냥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악마 사냥꾼 왜 나온 거예요, 이거? 이거 1, 2단, 이 녀석. 1, 2단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들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화면 나와? 그래? 간단하게 직업 아주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